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만난 뚝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 이 표지판에 뚝섬이라고 하는 우리말과 함께 영어와 중국어 간체자와 일본어로 이 뚝섬의 발음을 표기해 놓고 있는데요. 이 특별히 중국의 간체자에서 이 뚝도라고 하는 글자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자가 바로 뚝섬의 유래를 밝혀주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한때는 이 뚝자가 한때는 이렇게 강뚝을 의미하는 이런 뚝으로 이해를 해서 제방 제자를 쓰는 이렇게 제도라고 중국 간체자로 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뚝섬의 원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뚝섬 하면 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뚝섬은 섬이 아니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중량천과 한강 사이에 있기는 합니다만 위로는 용마산, 아차산 등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상으로는 섬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 뚝섬 일대가 이렇게 말 목장으로, 방목장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한강변과 이 중량천을 둘러싸서 그곳에 이 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목책들을 이렇게 세운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완벽한 섬은 아니지만 이 사방의 일부 부분들이 이렇게 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방목하기 좋은 저습지가 바로 이 뚝섬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뚝섬 지역을 지도로 표시했을 때도 결국 뚝도라고는 표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아차산 등에 가로막혀 있어서 실제적으로 섬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섬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느냐? 홍수 때만 되면 이 지역이 물에 잠기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논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주로 채소를 농사를 지어서 4대문안 사람들에게 팔게 되면서 이 뚝섬 하게 되면 채소의 산지로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여러분들 이 영동대공원 놓였을 즈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채소 밭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뚝섬이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이 한양, 서울이 이렇게 팽창돼 나가는 과정에서 1394년 도읍을 정한 이래로 이 지역이, 즉, 이 뚝섬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게 되는 것은 해방 이후에 와서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 1936년만 하더라도 이 왕십리 일대가 경성부로 편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뚝섬 지역은 고향군의 편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동양척식 출장소가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 일본인 소유의 농장, 대농장들이 대단히 많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뚝도라는 곳이 그러한 곳이었고, 가까이에 이 수도 수원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21년도에 뚝섬 지역에 일본인 소유가 대부분이었고, 조선인들은 주로 소작인 되었었던,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뚝도 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일제 강점기 때에 1930년대에 오게 되면 이 뚝섬 일대가 한강변의 중요한 여름철 휴양지이다 보니까 이곳에 기동차가 놓여서 이 당시에 서뚝도와 소위 동뚝도를 거쳐서 유원지까지 가는 이런 기동차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광나루로 쪽으로 가는 기동차의 운행이 있기도 했었던 그래서 뚝섬 하게 되면 바로 유원지가 생각나는 곳이기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949년도 이전에 저희에는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이어서 서뚝도리와 동뚝도리가 있었던 것인데 1949년도에 성동구에 편입되게 되면서 서뚝도리, 동뚝도리가 결국 명칭을 바꾸어서 성수동 1가와 성수동 2가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1985년도에 오게 되면 성수동 2가가 또 이렇게 2가 2동이 이렇게 또 분동이 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던 것이 결국 이 경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광진구가 별도로 이렇게 분리돼 나오게 되면서 1995년도에 결국 광진구 쪽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서 오늘날의 경우는 광진구가 구분이 되어서 뚝섬 지역은 성수 1가 1동과 2동, 성수 2가 1동과 3동이 이렇게 분동이 되게 되었고, 2동과 4동은 결국 광진구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성수동 자체가 오늘날에는과 성종동 지역이 예전에 뚝섬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로를 경계로 해서 동쪽 지역의 경계가 되면서 이 지금의 성종동과 성수동 전체가 지금의 뚝섬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통 시대에는 각종 깃발과 이 북과 징 이러는 것들이 하나의 명령을 보내는 신호체계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각종 깃발을 형이라고 불렀고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이 치우의 머리같이 생겼다고 하는 도끼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도끼는 단위 부대마다 출정할 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부대를 상징했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형태가 바로 이 도끼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삼지창이나 아니면 창 하나에 이렇게 머리 모양을 머리를 딴 이런 형태의 깃발이 도끼에 해당이 되었고요. 정조의 화성 행차 당시의 그림의 화성 원행도에 보면 주목하실 만한 것이 바로 이것이 도끼가 되겠는데요. 임금님을 상징하는 교룡기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사 지휘권을 상징하는 이런 교룡기, 또 혹은 황룡기라든지 기린기와 같은 홍문대기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의 신호체계로서 당시에 사용됐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홍살문처럼 어떤 신성한 제약이 공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위한 하나의 깃발 형태가 이런 것이라면 이것과 더불어 쓰여졌던 바로 이 깃발. 이게 바로 도끼에 해당이 되고요. 쇠꼬리나 꽝고리 등으로 장식을 한 의장으로서 삼지창 아래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종 황제의 투구의 이 머리 부분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중무공 이순신의 이 투구 모습을 통해서 이 바로 이 도끼의 유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한강의 지금의 성수동 지역을 뚝섬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임금의 상징인 도끼에서 유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래에는 이 뚝섬 지역에 도끼가 흘러내려오면서 둑제소라는 것을 설치하고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낸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태조 이래로 이곳에 임금님이 오셔서 사냥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곳에 행차했었을 때 거동하셨을 때 도끼를 꽂았기 때문에 독도라고 붙여지기도 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서울의 지금 뚝섬은 원래 뚝섬이었고 그 사당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이 성수동 성당 자리가 성덕정이 있었던 자리로 이곳이 다른 지역보다 좀 지대가 높은 이유는 홍수 피해를 위해 막기 위해서 높게 세운 이 돈대라고 불렸던 지역에 바로 이 둑소라고 하는 제사 공간이 있었고 그 제사 공간이 을죽 대홍수로 실려 나가기 이전까지는 이곳에서 제를 지내는 공간이었었고 그래서 이곳 자체를 성덕정 터였었던 곳에서 성스러울 성자를 따고 뚝섬 정수장의 숫자를 합해서 오늘날의 성수동이 되게 되는 명칭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도끼가 현재 수도 박물관의 앞마당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뚝섬의 유래는 바로 이 도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만난 뚝도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